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10월 5일 받은 뉴스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뉴스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랭킹. 우리나라는 한국 기원이 매월 5일 날 정확하게 발표를 합니다. 날짜를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좀 날짜가 좀 들쑥날쑥하죠. 어떤 때는 뭐 1일 날 발표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월 말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바둑 팬들 입장에서 좀 깝깝하죠. 일본은 랭킹이 없습니다. 일본은 가장 그 상금이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사를 일본 서열 1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랭킹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한게임 뉴스를 통해서 랭킹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정원에서 변상일. 34개월 만에 2위가 바뀌었다. 이게 제목인데요. 그렇다고 변상일 구단이 34개월 전에 2위였냐? 그건 아니고 그전에는 박정원 구단이 1등, 신진서 구단이 2등이었죠. 예,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33개월 동안 차지해왔던 2위에서 내려오며 9년 5개월 만에 3위로 떨어진 박정원 구단과 입단 후 첫 2위로 올라선 변상일 구단. 랭킹 2위는 각종 대회의 시드와도 밀접하다라고 되어 있죠. 아, 랭킹 시드를 1, 2위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한 명한테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전년도 우승자한테는 주잖아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전년도 우승자인 경우가 많아서 2위가 시드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위냐 3위냐는 사실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9년 5개월 만에 3위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앞에 한 5년 이상은 쭉 1위를 하다가 한 1년 정도는 신진서 구단하고 1위를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최근 33개월 동안 쭉 2위 하다가 이제 3위로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 랭킹에서 신진서 구단은 34개월 연속 1위, 변상일은 박정원 제치고 개인 첫 2위 이렇게 됐는데요. 세 명의 그래프. 그동안은 신진서 구단과 박정원 구단의 이 교차되는 시점에서의 그래프만 쭉 보여주다가 이 신진서 구단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조금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박정원 구단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다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변상일 구단은 이렇게 3위에서 처음으로 2위로 올라왔는데 그냥 순위만 2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개인 랭킹 점수도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제 랭킹 점수라는 거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고, 개인 최고 점수를 경신했습니다. 신민준 구단도 약간 올라가서 공동 4등. 강동현 구단은 그냥 4등이고 신민준 구단은 5등에서 공동 4등으로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자 기사에서는 이제 최정 구단이 107개월 연속 1위. 13개월 더 1위를 하면은 만 10년 연속 1위를 지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2등 주자들, 2등을 다투고 있는 기사들이 맹추격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1년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한 5, 6개월 정도는 이게 엎어질 점수가 차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최정구단은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김채영 2등. 오유진이 다시 3등으로 올라왔고요. 김은지가 4등으로 한 칸 밀려섰고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조혜연 구단이 오래간만에 5등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 기사들도 순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 랭킹 보시면 신진서 구단 1,398점. 3승 1패를 했는데도 워낙 랭킹 점수가 높다 보니까 한 판만 져도 이렇게 점수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랭킹 1위의 그 위험이랄까? 뭐 어떻게 이렇게 보면 고충이랄까? 뭐 그런 거죠. 변상일 구단은 4승 1패. 중국 갑조리그에서 주로 둔 거였기 때문에 15점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박정원 구단은 1승 4패. 특히 4연패를 당했거든요. 4연패를 당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를 텐데 48점이나 깎이면서 변상일 구단과는 50점 차이입니다. 그리고 강동윤 구단은 1승 1패로 9점 깎였고 신민준 구단은 4승 3패를 했는데 3점 깎여서 두 기사가 점수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공동 4등이고 이동훈 구단은 현재 휴직 중이죠. 6등입니다. 그리고 여기 7, 8, 9등 여기는 대국이 없어요. 6, 7, 8, 9등은 한 판도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위 변화나 그런 게 없고 10위 원성진 구단, 11위 김지석 구단
점수 변화가 조금 있는데 순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위까지 쭉 순위 변화가 없어요. 그 대국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9월 달에. 여기 보면은 12, 13, 14, 15, 16위도 전혀 대국이 없었고, 요 밑에 안성준, 박영훈, 최철환, 박민규, 여기만 조금 대국이 있어서 순위 변화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종 구단이 30위로 2승 2패를 하면서 13점이 깎이면서 랭킹이 6계단 이제 밀려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 순위에서 신진서 구단이 1398점이기 때문에 2등 그룹하고 40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440점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탑3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독보적인 1위, 그리고 2등 그룹 19,900점대, 그리고 4등 그룹 9,700점대, 이동훈 구단은 거기 같이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9,700점대지만 현재 휴직 상태니까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빅5가 지금 다른 기사들하고 점수 차이를 확연히 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빅5가 우리나라 이번 농심 신라멤버 대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쭉 해갖고 저 아래까지 다 내려오면, 예, 우리나라 요즘 랭킹 끝에까지 다 발표하죠. 여기까지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최근에 대구 안 하고 있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 선수들의 랭킹 점수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자 랭킹은 최정, 김태영, 오유진, 김은지, 조혜연인데, 여기도 보시면, 예, 글자가 작으니까 글자 조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정 구단 9,461점, 김채영, 우유진 9,210점, 9,154점, 그리고 김은지 9,152점. 여기는 3명이 한 60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위하고 2등은 250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독보적인 1등과 2등을 다투고 있는 3명. 조혜연 구단이 8,896점이라고 하는데, 8,900점이라고 봐도 여기 4등하고 5등하고는 250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승아 선수가 같이 다퉜었는데 조승아 선수는 조금 밀려난 느낌입니다. 랭킹도 6위로 떨어졌고 2등 다툼에서 조승아 선수가 좀 밀려나면서 김채영, 오유진, 김은지 이 3명이 지금 다투면서 최종 구단을 쫓고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치고 누구, 그 중에서 누구 한 명 치고 나가면 이제 최종을 쫓아가는 거고, 최종 구단이 그냥 계속 쭉 앞으로 나가는데 이 선수들이 자기네끼리만 순위 바꿈을 계속 하고 있고 점수 변동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 최종 구단의 독주가 이제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멤버들 그 10위까지 보면 김혜민, 오정아, 박지현, 송혜령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봐서, 여자 기사들 중에서 신예 기사들, 강자들 많잖아요. 뭐 김효영, 정유진, 뭐 이슬주 뭐 이렇게 강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선수들은 김은지 선수하고 랭킹 점수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 겨룰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아직 어린 선수들이니까 발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뭐 9월 상금이 2,100만 원대. 이게 중국 갑조리그에서 둔 것 때문에 그런데, 앞 단위가 10억대이기 때문에 2,100만 원이 마치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큰 돈이죠. 그리고 박정환 구단, 변상일 구단. 변상일 구단 이제 상금이 큰 거는 중국 갑조리그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 신민준, 최정, 강동윤. 보시면 우리나라 탑5와 최정 구단 이렇게가 지금 상금이 많이 있다. 원성진 구단은 이제 올 초에 그 농심배 상금 받았던 것,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오유진 구단은 이번에 5,500 우승했기 때문에 9월 상금이 9,700만 원인 거는 오유진 구단은 5,500 상금이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금 랭킹이 되어 있는데요. 고레이팅즈도 한번 보시면, 고레이팅즈가 10월 3일 날 발표된 거에서 보면 신진서 구단이 3,845점, 2등인 커제 구단하고 무려 150점이 넘게 차이 납니다. 고레이팅즈 점수하고 우리나라 랭킹 점수하고는 거의 두 배보다 좀 더 차이 나거든요. 그 점수
폭이 우리나라 이제 만점대고 여기 3,800점대이기 때문에 곱하기 2.2 정도죠. 이 점수 차이라고 보면은 300점이 넘게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완전히 그 슈퍼 울트라 탑 신진서 그리고 여기 밑에 3,600점대로 다투고 있는 커제, 리시아나오, 변상일, 박정환, 미위팅, 구쯔아오, 리웨이칭, 리친청, 빤팅이, 뭐 딩하오, 양딩신, 시에어라오 이런 토자시 이런 선수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투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뭐 3,500점대 선수들도 이제 위에 있는 쪽 선수들, 당이페이, 스웨, 왕싱하오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높죠. 특이할 만한 거는 왕싱하오 선수가 자국 랭킹은 한 30위밖에 안 되는데 이 고레이팅지에서는 점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좀 특이점이고 우리나라는 그 밑으로 신민준 구단이 3,563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당연히 최정 구단이 독보적인 1위인 건 맞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때 50몇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3,396점으로 83위까지 내려왔고요. 여자 2위는 여전히 그 위즈잉 3,307점. 점수 랭킹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이 점수 차이는 100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하고 위즈잉하고 11월 달에 특별 대국을 펼치잖아요. 재미있는 대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1인자, 여자 1인자 후지사와 리나 그리고 오유진이 요번에 5,000원배 우승을 하면서 4등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저우홍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랭킹이고요. 뉴스 하나, 랭킹 말고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농심배 톱5 출격, 한중일 바둑 삼국지 진용 완성. 우리나라 선수는 이미 다 확정이 진작이 됐었지만, 중국과 일본의 그 선수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중국은 그 시드 없이 요번에는 그몇년 연속 우리나라한테 이제 2년 연속 우승을 뺏겼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시드 없이 선발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랭킹 1위 커제 구단한테도 시드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커제가 그냥 선발전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커제는 커제다. 커제를 하락세에 조금 하락세 있는 건 맞는데 완전히 형편없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독보적인 1인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커제, 구쯔아오, 렌샤오, 토자시 그리고 와일드카드를 누가 받을 거냐? 예, 지금 중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리슈아 나오냐? 아니면 역대 중국 기사들 중에서 농심신남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빤팅이냐? 이거 갖고선 관심을 모았었는데 빤팅이한테 줬습니다. 빤팅이가 몇 판만 더 이기면 농심신남에서 그 개인 최다승 기록을 깰수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2승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빤팅이 구단이 지금 중국 랭킹 3위고 리시아나오가 2위인데 뭐 2위와 3위는 큰 차이 없으니까 빤팅이가 속기에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선수 명단을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원성진 구단이 들어갔는데 강동인 구단이 들어간 거 빼놓고는 나머지 4명은 똑같아요. 작년에도 요 23회 대회를 치를 때, 선수 선발할 때는 요렇게 5명이 랭킹 그 1, 2, 3, 4, 5위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선수들이었고, 요번에도 지금 1, 2, 3, 4, 5위가 다 선발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커제와 판팅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미위팅, 리웨이칭, 리친청 선수들도 다잘 주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신진서한테 안 된다. 뭐 신진서한테 되는 선수는 어차피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보고 어차피 선발전을 새로 치렀는데 이 선수들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구쯔아오, 렌샤오, 토자시. 작년보다 세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이 오히려 더 셌던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리고 일본은 아예 똑같습니다. 일본은 선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똑같아요. 이야마유타, 시바노, 도라마루, 이치리키로, 슈자위안, 위정치. 이 이치리키로가 맨 앞으로 와야죠. 랭킹 1위입니다. 일본 서열 1위니까 이치리키로를 서열 1위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이치리키로가 올해 23회 대회도 맨 처음 마지막으로 즉 주장으로 나왔죠. 이 대회는
10월 11일, 이제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해서 1차전, 2차전, 3차전. 3차전은 내년 2월에 하죠. 이렇게 이어질 거고, 나이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26.4세, 26.8세, 26.6세. 거의 비슷하죠. 자, 그렇게 돼서 진행되는데, 뭐, 우리나라 또 우승하겠죠? 신진서 구단이 있는 한, 우리나라 또 우승하지 않을까. 다만, 올해는 좀 제발, 신진서 구단한테 또 5연승, 4연승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활약을 해줘서, 신진서 구단이 쉬고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